후반기를 4위로 시작한 랜더스. 하지만 연패와 무승부를 거듭하며 중위권으로 내려앉았다. 선발진이 무너진 상황에서 최정구 한유섬의 한방과 불펜 덕에 그나마 중위권에서 버틸 수 있었다. 10월 9일 랜더스 필드에서 열린 롯데와의 경기. 선발 투수로 마운드에 오른 조영훈은 메이닝 혼신의 투구로 6이닝 무실점을 기록했고, 타선에서는 박성환이 선제 결승포를 포함 멀티히트로 2득점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새로운 롯데 킬러로 떠오른 최지훈은 엄청난 포수비로 팀 외야를 지켜냈다. 랜더스는 11일 만에 5할 승률에 복귀하며 5위 탈환에 성공했다. 랜더스의 첫 가을 야구를 향한 치열한 5강 싸움. 이제 남은 경기에서 최후의 방어선을 사수해야 한다. 지금은 이제 이게 물건 불리는 게 되기 때문에 여러 팀이 몰려 있어서 이게 치고 올라가는 게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두산이 일단은 한 자리는 유리해 보이고요. 그런데 키움, NC 또 SSG, 사실은 이 세 팀은 누가 가리라고는 뭐 정말 예상하기 힘들고, 저는 사실 SSG가 여기까지 한 것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는 팀을 끌고 갈 수 있는 불펜이 시즌 내내 버텨줬다는 부분, 그런 부분이 크고 투수 그런 면에서는 참 놀라운 것 같아요. 10월 12일 LG와의 경기를 앞둔 랜더스 필드. 어느 시즌보다 치열한 5강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선수들의 의지는 어느 때보다 강하고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여기까지 버텨왔기에,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기에, 이제는 끝까지 가야만 한다. 10개 구단 중 가장 많은 경기를 치른 랜더스. 오늘 LG와의 경기를 마치면 4일간의 휴식에 들어간다. 우는 거 봤죠? 안 울었다고. 울었잖아, 인터뷰할 때. 아니라고요. 야, 영우 인터뷰할 때 울었어, 안 울었어? 울었지. 아니, 딱, 울었잖아. 아니, 줄까? 아니, 근데 우는 포인트가 없었는데. 아니, 땀. 에이, 지난 9일 롯데와의 경기에서 인생투를 선보이며 승리투수가 된 조영우. 6이닝 무실점으로 올 시즌 첫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했다. 조영우의 기쁨은 남달랐고, 동료들의 축하도 이렇게 남다르다. 야, 무슨 데뷔 첫승도 아니고 여기서 왜 웃어? 아니야, 데뷔 첫승이 아니고 우닥부닥 첫승이래. 안 울었죠. 아, 그래서 우는 거야? 안 울었다. 그래서 울었대.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이제 은퇴하자. 이런 거 아니야. 나는 야, 은퇴식에서 우는 거 봐서도 이게 와. 시험에서 나가면 승해야지. 이거 뭐 하였다고. 역시. 역시 매년도네. 나가면 당연히 하는 거 아니야. 기본으로 다 백승 하는 거 아니야? 150부터 올 시즌 말 그대로 잇몸약으로 버텨내고 있는 랜더스. 그 중심에 불펜 투수들이 있다. 시즌 중반부터 뒷문 단속에 마운드에 오른 서진용. 하지만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고, 결국 9월 들어 마무리해서 내려와야 했다. 나 감독님한테 그 얘기 처음 솔직히 듣기 전부터는 조금 생각은 했었어요. 솔직히 뒷마무리가 계속 불안하니까 이게 뭐 돌아가면서 하든지 아니면 최대한 지금 좋은 선수가 마무리 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일단은 저 혼자 야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좋게 그냥 받아들이고 이제 불펜에서 잘 하자라는 생각이 있어요. 제가 태킹한테 그랬어요. 제가 네가 하던 거 내가 너 마무리 갔으니까 중간에서 너까지 내가 잘 넘겨주겠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마무리를 김태형에게 넘겨주고 새로운 필승 개투조로 자리잡은 서진용. 마무리에 대한 아쉬움은 남지만 한결 편안해진 덕분일까. 최근 무실점 행진을 이어가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뭐 그전이랑 마음은 똑같은데 일단 결과가 지금 좋아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딱 한 경기 한 경기 이제 가려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과가 계속 좋더라고요. 여러 경기 다 이기면은 무조건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죠. 네, 맞아요. 두산도 있고 NC도 남았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자. 다 이긴다는 마인드. 올 시즌 중반부터 필승조로 마운드에 오른 잠수함 투수 박민호. 그런데 항상 불펜의 분위기를 이끌던 그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덤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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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타운 그라운드 그것이 알고 싶다. 최양 사장은 왜 옷을 거꾸로 입었는가. 태훈이 형은 태형이를 결혼을 시켜줄 것인가. 아, 불탄다 그라운드가. 좋다. 지난 시즌 불펜진의 에이스 역할을 톡톡히 했던 박민호. 시즌이 끝나고 손목 수술을 받았고 올 시즌 중반에 복귀해 팀의 마운드를 지켰다. 하지만 연투가 거듭되면서 그도 지쳐갔고 지난 8월 26일 KT전에서 1이닝 5실점을 하며 무너지고 말았다. 제가 냉정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안 되면 경기에 나가는 상태가 안 되면 안 된다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냥 나가는 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근데 그게 더 도움이 안 되는 거죠. 대구에서 2이닝인가 3이닝인가 던졌는데 그때가 올해 공이 제일 좋았어요. 그래서 와 이제 조금씩 컨디션이 돌아오는구나 했는데 이제 하루 쉬고 또 수원에서 경기를 나가려고 해서 나갔는데 5점을 줬거든요. 팔 풀 때부터 아니 어떻게 던지지? 돌멩이 던지는 느낌? 공이 아니라 팔이 엄청 무겁고 던지는 족족 그 진짜 텍사스 안타가 네 개가 계속 떨어진 거예요 여기. 와 진짜 힘들다 그래도 열심히 던지자 하고 열심히 던졌는데 이제 바로 홈런을 딱 그냥 KO 펀치를 딱 맞는데 근데 그런 것 같아. 근데 선수를 보면 신기한 게 뭔가 컨디션 안 좋고 아파도 막 이기고 잘 던지고 이러면은 조금 덜 하거든요. 근데 좀 안 좋았는데 지고 못 던지고 하면은 막 더 아프더라고. 병이 그렇게 그런 영향이 있나. 그래서 이제 한 2, 3일 쉬었던 것 같아요 그때. 팀이 필요로 할 때면 언제나 마운드에 올랐던 박민호. 부상 복귀 첫 시즌이다 보니 컨디션 조절이 생각보다 힘들었다는데 하지만 이제 마지막 힘을 짜내야 할 때다. 10월 12일 LG와의 경기. 초반은 LG의 분위기였다. 하지만 4회 말 랜더스는 홈런포 2개로 동점을 만드는데 시작은 최정이었다. 2사 2자 없는 상황에서 최정의 시즌 31호 홈런이자 통산 399호 홈런이 터졌다. LG와의 경기가 한창인 시각. 환하게 웃는 박민호 선수가 맞아주는 이곳은 박민호를 프로 야구선수로 키워낸 부모님의 빵집이다.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가족을 위해 빵을 만들어 온 아버지. 경기장에 가지 못해도 항상 야구를 챙겨보신다는데. 등판해서 그날 게임을 이겨주는 게 더 좋겠죠. 등판했을 때 무슨 뭐 이유가 됐든 간에 민호가 안타를 뭐 점수를 줬든 안 줬든 간에 그날 이겨주면 더 기분이 좋고 또 이제 안 나왔을 때는 말 그대로 마음 편하게 보는 거니까 그런 걸로 볼 때는 또 안 나왔을 때 보는 게 마음 편해요. 사흘간의 휴식을 앞둔 랜더스는 선발 최민준에 이어 오원석을 두 번째 투수로 올렸고 김태훈, 김태형으로 이어지는 총력전을 펼친 끝에 무승부를 거뒀다. 다들 건강한 모습으로 올 시즌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날 자녀 경기 일정에 따라 사흘의 휴식이 주어졌지만 선수들의 열기는 더욱 뜨겁다. 몸쪽을 칠 때 빼잖아. 빼는 게 아니라 나와서 밀어줘야 돼. 못 밀잖아. OPS의 팀 랜더스. 5강에 들기 위해서는 역시 타선이 터져야 한다. 랜더스의 첫 가을 야구를 위한 새로운 무기들 최지훈과 박성한. 9월 타율 3할을 넘기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박성한은 올 시즌 주전 유격수 자리를 빼차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드러냈다. 골든글러브 해가지고 기사 썼던 거는? 아니 아직 거기까지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부담되는 거는 전혀 없고요. 그냥 재밌는 것 같아요. 잘 돼서 재밌는 것도 있고 그냥 매일 경기 나가니까 네, 그런 점도 재밌는 것 같아요. 올 시즌 인상적인 데뷔 시즌을 보내고 있는 불펜 투수 장지훈. 그의 무기는 낙폭이 일품인 체인지업이다. 뭐 네가 던진 거 안 잡았지? 당연하지. 네. 어떻게 잡았지? 네가 던지고 뛰어 잡아. 어떻게 잡았지? 타자가 못 치는 이유를 알겠어. 실수 없게 오던데. KBO 리그 잠수함 전설
이강철 KT 감독도 감탄했던 장지훈의 체인지업. 장지훈의 체인지업은 바로 대표적인 사이드암 투수였던 조웅천 코치의 실기 수업 덕분이라고 하는데, 박민호도 사이드암 투수에게 있어 왼손 타자 상대 시 필수 아이템인 체인지업 장착을 위해 조웅천 코치에게 특훈을 받았다. 아침부터 시작된 훈련이 끝나고 모처럼 부모님을 뵈러 간다는 박민호의 퇴근길. 다들 저 100게임 결승전처럼 해요, 진짜. 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 투수도 힘들고 타자도 힘들고 감독님도 힘들고 코치님도 힘들고 딱 무너질 것 같은데 버티더라고요. 이왕 여기까지 버틴 거 끝까지 잘 해보자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또 좋은 결과로 끝나야 좋은 거니까. 시즌을 치르다 보면 가까이 있어도 부모님 한번 찾아뵙기가 쉽지 않다는데, 이렇게 오랜만에 손 한번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서로의 마음이 전해진다. 태어났을 때부터 빵집을 운영하셨던 부모님 덕에 박민호는 팬들에게 빵민호라고 불리는데, 초, 중, 고 그리고 대학교에 이어 프로 구단까지 완벽한 인천 토박이다. 뭐 바람이 멀겠습니까? 그냥 죽음 이대로 잘 자기 자리 지키고 또 팀에 필요한 선수가 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저는 더 바람이 있다면 그거죠. 아프지 말고, 어쨌든 아프지 말아야 되는데, 진짜 타자가 칠 때마다 그 공이 진짜 민호한테 날아갈까 봐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되고 그러죠. 다행히 뭐 크게 그런 일 아직은 없어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어머니도 아들한테 바라시는 민호가 이제 말은 이렇게 안 해도 이제 속이 또 깊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아, 네. 잘 안 풀릴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런 내색은 안 하고 그래서 마음이 저기 다치지 않고 네, 잘 저기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아, 뭐 제가 할 수 있는 그건 한번 우승하면은 제가 한 5단 케이크를 멋있게 한번 해서, 큰 적은 아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적이니까 꼭 그날 빨리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민호 알았지? 예. 예, 우승해서 내가 오지가 하나 해줄게. 예. 10월 16일 부산 사직 야구장. 더블헤더를 포함한 주말 3연전. 랜더스는 이번 원정 경기에서 승리하고 가을 야구 마지노선을 사수해야 한다. 선수들은 지난 사흘의 휴식 동안 가을 야구를 향한 치열한 5강 싸움에서 반드시 살아남아야 한다는 전투력을 끌어올렸다. 오늘 박민호의 컨디션이 좋아 보인다. 이런 느낌인데? 그냥 되게 무거워요. 묵직해요. 몸 봐요. 돌던지게 생겼잖아요. 좋아요. 경기 전 계속 내린 비 때문에 실내에서 타격 훈련을 하는 타자들. 한켠에선 서로 방망이 체크도 하면서 오늘의 타격감을 점쳐보는데, 요즘 타격감이 좋은 오태곤. 갑자기 카메라를 향해 자신의 안부를 전하는데. Hello, I'm fine, thank you, and you? 롯데와의 원정 첫 경기. 선발 투수는 부상에서 복귀한 폰트. 숨이 턱 밑까지 찬 마운드를 이끌고 피말리는 5강 싸움을 하고 있는 랜더스에 폰트의 빠른 복귀와 활약은 간절했다. 폰트는 비록 승패 없이 물러났지만 5이닝을 채우면서 팀 승리의 밑거름 역할을 했다. 3대4로 끌려가던 8회 초 롯데 마운드에는 필승조 최준영이 올라왔다. 하지만 랜더스는 약속의 8회를 만들어냈다. 한유선의 동점타, 이재현의 결승타로 역전에 성공했다. 랜더스의 타선은 결국 롯데의 필승조 최준용을 마운드에서 끌어내렸다. 그런데 여기에는 생각지도 못한 특별한 트레이드가 있었다고. 경기 전 사직 야구장 원정팀 라커 앞, 누군가를 기다리는 롯데의 최준용 선수. 야, 니 시카라. 네. 니가 멋지겠더라. 니가 멋지겠어. 진짜. 너무 쌀바람. 주신수가 공이 좋다며 칭찬을 건넬 만큼 최강 필승조로 맹활약하고 있는 투수다. 얼굴 가려드릴게요. 솔직히 어디 커피가 더 맛있습니까? 에이. 오늘 시즌 엔젤이 났어요.
한 거예요. 확실합니까? 네. 스타벅스 제가 제보할게요. 그때 커피 한 잔을 들고 나타난 사나이는 바로 랜더스의 오원석 투수. 그렇게 유통 라이벌의 1대1 커피 맛 트레이드가 전격 성사되는데. 무슨 권리한데요? 아, 그게 스타벅스 한번 먹어보고 싶다 해서. 그러니까 먼저 준영이가 이거 커피를 들고 왔더라고요, 먹으라고. 그래서 자기도 스타벅스 한번 먹어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한번 바꿔서 먹어보자 해서 바꿔서 먹어보고. 그래서 한번 맛봐라. 네, 한번 맛봐라. 이게 스타벅스다. 네. 언터처블 필승조는 그렇게 무너졌고 5강 진입을 위해 마지막 힘을 전했던 롯데의 패배로 이어졌다. 정말 원석 투수 커피 트레이드를 진짜 잘했구나. 근데 아, 아 어, 일리가 있네요. 그치, 일리가 있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그게 저가 그렇게 돼서. 아, 준영이한테 좀 미안해요. 저희로서는 좋지만 그래도 좀 준영이한테 좀 미안해요. 휴식이 보약이 됐다. 마운드에서는 불펜들도 좋은 피칭을 보였다. 6회 마운드에 오른 서진용은 10경기 무실점 행진을 이어갔다. 그리고 7회 무사 1, 2루 상황. 불을 끄기 위해 마운드에 오른 투수는 박민호. 첫 타자 전준우를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웠다. 그리고 아쉽게 한 점을 내줬지만 2사 만루 위기에서 다시 삼진을 잡아내면서 이닝을 마무리하고 승리 투수가 됐다. 형한테 미안해가지고 점수를 안 주고 이겼으면 좀 좋았을 텐데 앞투수 실점을 하고 이겨가지고 좀 찜찜하게 팀이 이겨서 다행이긴 한데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도 전준우 선수 삼진 네. 잡았을 때 엄청 아 그때 신기했는데 삼진 잘 안 먹는 타자인데 진짜 어떻게 삼진을 잡았나 다행이죠. 오늘 이겨서 다행이고 내일도 두 경기 있으니까 최소 한 경기는 이길 수 있도록 준비해야죠.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치열한 5강 싸움에 벌써 가을 야구를 치르는 기분이라는 선수들의 오늘 하루도 뜨거웠다. 나온다 나온다 지효 나온다 나온다 기다려 기다려. 한 선수 한 선수 한 선수 한 선수 인사 한번 받아주세요. 지효 안녕.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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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한인성 선수. 한인성 선수? 한인성 선수가 왜 좋아? 그냥 좋아요. 한인성 선수에게 한마디 한번 해봐요. 멋져요. 더 젊고 더 멋있는 선수가 많은데 그런데도 그렇다고 못난 삼촌 좋아해줘서 고맙고 야구장 자주 못 와서 아쉽겠지만 야구장에서 항상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삼촌이 될게. 어제의 승리로 5위 탈환에 성공한 랜더스. 그리고 9회 초 쐐기 트럼프의 주인공 오태권. 어제 아임파이 땡큐는 홈런 예고였나요? 언제요? 언제 했어요? 언제 뭐예요? 실내훈련장에서. 언제 그랬어요 제가? Hello, I'm fine, thank you, and you? 아니야. 진짜. 그냥 팀이 지금 중요한 시기니까 좀 최선을 다했던 게 그냥 결과로 좋은 게 익혀진 것 같아요. 오늘은 어떠세요?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지훈이 찍어주세요, 지훈이. 롯데 킬러니까. 진짜 저는 잘 모르겠는데 기사 같은데. 좋은 수비 많이 하잖아요. 네. 소통하고 할 때도 하는데 굳이 이게 손들어갈 때 구박이 되는 거. 어제 경기에서 최지호는 공격에서도 동점 득점과 적시 2루타를 기록하면서 롯데 킬러의 면모를 과시했다. 더블헤더 1차전 경기가 시작됐다. 랜더스의 가을 야구를 응원하는 모든 이들의 간절함이 뜨거운 응원 열기로 전해지는데 랜더스의 타선이 경기 초반부터 터졌다. 1회 초 2사 1, 2루 득점 기회에서 어제의 홈런 타자 오태곤이 적시타를 때려내며 선취점을 뽑아냈다. 3회 초 기사가 부담스럽다던 최지훈이 자신의 이름값을 방망이로 증명해냈다. 데뷔 첫 말루 홈런을 시원하게 날려버렸다.
그리고 7회 초 최주환이 투런포를 쏘아올리며 승리의 쐐기를 박았고 9회에는 이흥현이 투런포를 쏘아올리며 대승을 자축했다. 14-4로 대승을 거둔 랜더스는 4연승을 달리며 승률 2모 차이로 두산을 제치고 4위로 올라섰다. 사직 야구장에만 오면 맹활약을 펼치는 최지훈. 그런데 오늘 이곳에는 누구보다 간절한 응원을 보내는 부모님이 있었다. 그리고 그 응원에 약속이라도 하듯이 데뷔 첫 말로 홈런으로 응답한 최지훈. 그 순간을 직접 지켜본 부모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어렸죠. 평생 처음이니까요. 야구 13년 넘게 하면서 처음이죠.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말로 홈런을 쳤다는 게 너무 기특하고 감사하고. 지훈이 엄마가 그렇게 하고 울고 지훈이 야구 인생이 싹 지나가도 필수는 꼬맹이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 이 순간까지 아마 지훈이 야구 인생이 아마 최고 겁니다. 프로 2년차 최지훈은 빠르게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고 있고 그만큼 팬들은 더 큰 응원을 보내고 있는데 오늘도 사실은 뭐가 행복했냐면 이 지훈이 유니폼을 들고 계신 분들 앞에서 말로 홈런을 쳤다는 게 뭔가를 크게 고운한 기분이고 그래서 너무 기쁘고요. 고마워. 사랑해 지훈아. 롯데와의 3연전에서 2승을 거두며 랜더스는 공동 5위로 가을 야구 최후의 방어선을 사수했다. 어머니 우셨대요. 때리는 거 보고. 저도 울고 싶습니다. 2차전에 너무 무대가지고 이길 수 있어서. 어머님 오신다면 뭐 두 경기 다 잘했어야 돼요. 아쉽네요. 어머니 한마디. 아프지 마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 걱정 좀 덜어놓으시고 편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남은 모든 경기에서 모두 승리한다는 각오로 싸워야 하는 선수들은 지금 가을 전쟁에 나선 전사들이다. 아들에게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한 부모는 쉽사리 자리를 떠나지 못한다. 가을 야구라는 피말리는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해 또다시 길을 떠나는 아들에게 그저 뜨거운 응원의 마음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본다. 한 경기씩 무조건 이겨야 되는데 죽으려면 다 이겨야죠. 한 게임 한 게임 더 중요해서 오히려 더 좀 집중하고 있는 그런 시기? 네. 찹찹한 가을 레벨들 맡으면서 야구를 좀 더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말했어요. 11경기 다 나가겠다고. 다 나가서 무실점 다 전제겠다고. 해야죠. 최대한 점수 안 주도록 노력해가지고 이제 팀이 좀 좋은 순위로 이제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꼭 가을 야구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든 승리를 많이 가져와서 꼭 가을 야구를 할 수 있게 열심히 던지겠습니다. 누구에게나 가을은 돌아오지만 누구나 가을을 즐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한 것이다. 랜더스의 첫 가을 야구를 향한 최후의 방어선을 끝까지 사수하라.